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을 쌓아놓고도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네 가지 능력만 있다면 쓸쓸하고 힘든 노후 생활은 날려버릴 수 있죠.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는 능력. 헛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부리는 노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욕심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나 우리 자신까지 깜빡 속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 늦은 나이에 욕심을 부리다 금융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 털려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노후 자금을 갖고서 욕망에 눈이 멀어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 신세가 된 거죠. 사기꾼들의 말에 의하면 사기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큰돈 벌어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평생 편하게 살아보라는 욕망을 살살 부추기면 의심을 걷어내고 돈은 알아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요즘도 50, 60대를 타깃으로 하는 다단계를 비롯해서 온갖 신종 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세대가 욕망에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그 욕심에 속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혼자 노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주면 고맙고 사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행복감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싫으나 좋으나 어떤 사람과도 그냥 참고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그래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인생 다 살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요즘 기대 수명을 따져보면 아직 대부분 3, 40년을 더살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아이는 태어나서 많은 걸 배우고 어른이 되어가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선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하나 만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료해지고 지루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라 하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밌게 놀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놀 때도 더잘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감을 이겨내는 능력. 노년이 되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명함도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그 자랑스러운 회사 배지도 없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구부정해졌으며,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또 입고 다니는 옷도 한창 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자식들이라고 해봐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어쩌다 한번 연락하거나 명절 때나 얼굴을 드미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한창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자긍심도 부족하고 버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감에 자꾸 스스로가 쪼그라들고 괜히 혼자서 궁색하게 느껴져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하루 종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결핍감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고동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고동력을 늘리는 시작은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는 고동력, 몸에는 근육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면 운동에서 몸부터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동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밥을 잘 챙겨 먹는 능력. 혼밥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한날 한시에 떠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혼자 밥 잘 차려 먹고 혼자 여행 갈 수 있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가끔은 혼자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곁에만 붙잡아 두려는 것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요리를 배워야 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사 먹을 곳이 천지에 널렸고 편의점에는 도시락도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제품도 넘쳐나지만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계속 이것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리에서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살아가려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 이네 가지뿐은 아니지만 이것들만 잘 갖추고 살아도 우리들의 노후 사전에 불행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에는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